어제 목포 평화광장에서 올해 첫 목포 해상 W쇼가 열렸습니다. 지역민과 관광객들은 화려한 불꽃 속에 낭만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환하게 밝혀주는 불꽃의 향연에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집니다. 코로나로 멈추고 지쳤던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올해 첫 목포 해상 W쇼가 열렸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또 목포만의 또 굉장히 또 좋은 공연이라 또 그리고 이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뜻깊게 또 이제 그런 워크숍이 된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관람객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원래 중간에 좀 나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계속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끝까지 앉아있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보고. 불꽃쇼와 함께 열린 뮤지컬도 관람객들에게 더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목포 해상 W쇼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펼쳐집니다. 뮤지컬 공연이 새롭게 선보일 텐데요.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수준 높은 공연에 많이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관람하시고 목포의 추억의 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과 전국체전이 열리는 8월과 10월에는 목포 해상 W쇼와 함께 K-POP 공연 등도 열릴 예정. 목포 해상 W쇼가 지역의 대표 관광,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